4월 10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2030 월드엑스포 실사단이 사흘간의 부산 실사를 마치고 출국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4차 PT 준비와 함께 각 회원국들과의 맞춤형 교섭을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소식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엑스포 실사단 일행이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로 들어섭니다. 부산 시민들이 준비한 환송카드를 보고는 박수를 치며 활짝 웃습니다. 이후 엑스포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가 담긴 실사단 전용 특별기를 타고 출국했습니다. 실사단은 지난 4일부터 4일 동안 엑스포 예정 부지인 북항 일대 등을 둘러보며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했습니다. 부산시는 실사단이 공식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비공개 일정에서도 여러 차례 부산은 매우 훌륭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두 차례나 실사단을 만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엑스포 유치 의지를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각 부처 장관이나 또 민간에서도 기업들에서도 더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엑스포 최종 선정까지 7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경쟁 도시 세 곳과의 표심 대결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국제 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상대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개별 교섭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 오는 6월에 열리는 4차 PT에서도 회원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